여러분, 2021년도 이제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12장의 달력을 받았습니다. 12장의 이제 페이지가 또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자, 한 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느낌과 또 많은 깨우침과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또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또 올해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잊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에게 이끄심 받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순간에 있어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함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학은 학문이에요. 학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학문으로 인하여 내가 고침받고 새로 바르게 세워지는 건축물이 되어서 삶의 은혜 가운데 신앙하는 그런 신앙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신앙자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어야 되는데, 성령이 이끌지 않는 기도는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선자, 가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데 남의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모습, 나는 기도하는 자야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 위선자의 기도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나 기도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해야지 하는 그런 혼자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 내가 막 억지로 짜내서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그 나쁜 방법, 뭐 욕심, 정욕, 막 이런 거를 기도할 때 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는 기도는. 그런데 그 혼자 하는 기도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막혀요. 막히고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술술술술술 막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원하는 바, 뭐 이런, 또 그 다음에 내가 깨우쳐야 될 부분,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기도 속에는 나의 깨우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자, 구할 바, 우리가 구할 바가 무엇인가를 이끌어줘요. 내가 구할 바가 무엇인가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죄와 내가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요구만 하고 남한테만 다르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에만 다녔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배워왔던 지식, 하늘의 지혜를 사용할 줄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이 부족함이에요. 무슨 부족함이 있었어요? 나한테는 사용하는 법. 하늘의 지혜를 받았으면 사용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술의 권세를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나에게는 이러한 부족함이 이게 없었구나를 깨우치셨습니까? 이제 하실 수 있겠죠?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 앞으로 매일 돌아오게 하시겠다.
어디에 가서 피를 잃더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마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주의 팔에 매일 안기게 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 약속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팔에 안기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그 기도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서?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돼요? 인간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확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누가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잘못된 습성 이거를 다 깨우쳐 주시고 고쳐주세요. 어디에서? 기도 가운데. 그 기도도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기도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기도하고 싶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님 성령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앉는 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구하고 경험해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죠. 그죠? 고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또 기도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유혹에 넘어지고 사탄마귀의 공격에 쓰러지고 하나님 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을 또 내가 행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가늠이든지 행함에 가늠이든지 십계명에 어긋나는 걸 다 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유혹에 넘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말씀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반복의 은혜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빠졌을 때도 기도하고 또한 기도가 안 될 때 어찌나 내 주변에 내 머릿속에 생각이 산만해.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막대로 기도하려고 보면 그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산만했을 때 하나님 내 머릿속에 모든 잡생각을 다 지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이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지방 안테나가 많이 세워져 있는지요. 지방 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뭔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기도에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합니다. 또 은사를 구할 때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은사와 은혜 구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사가 필요할 때 또 은사로서 기도가 필요할 때 이럴 때 모든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로 이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바라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유혹입니다. 유혹에 우리는 너무 약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힘듭니다. 자 그러면 신자에게 제일 약한 것이 유혹인데 이 유혹을 이겨내려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던 자들이 나만 있는 유혹이 아니었어요. 이 역대에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다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때마다 뭘 했을까요? 시험을 당하면서 다 이겨낸 자들이에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부인 미세스 보디발한테 유혹을 받죠. 자, 유혹을 받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유혹을 확실하게 물리친 요셉. 자 요셉은 무엇을 알았나요? 유혹에 지는 것은 죄다 이랬거든요. 유혹에 지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깨달은 바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유혹에 지는 것은 뭐다? 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신령에 우리가 신비에 콕 박아서 요셉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음란, 간음 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이 말씀에는 자 보면은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또한 여종에 의해서 죄를 짓습니다. 자, 무슨 사건이냐면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이. 자, 74절 75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막 그 잡아가세요 막 이랬더니 예수를 저주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닭 운 사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했잖아.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짜 막 저주까지 한번 부인을 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와 깨우치면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깨우치고 난 다음. 자, 이때는 뭐 이미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이때 미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랬잖아요. 미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랬거든요. 너희들이 기도를 했으면 이런 실수를 안 할 것이라.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더 앞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더 나갔을 것이며 했을 텐데 베드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은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자, 신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따라서 일을 하고 살아갈 때 죄에 대한 유혹을 무지무지 받습니다. 거의가 유혹이에요. 근데 신자가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할 때 성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결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함이 되어야 될까? 자, 성결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면 유혹이 들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충만하고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성결치 못하고 거룩함의 생각에 말씀으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안 되면 유혹에 져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원하신 거 있죠?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연락하셔야 됩니다. 도우실 자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까마귀로 사용하시는 대용으로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무엇을 사용할 때 하늘의 지혜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그냥 나만 꿀떡 먹고 감춰두지 마세요. 입술에 권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생각들을 크게 일으키시는 분 바로 누구?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떠나가서는 이 모든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의 마귀의 원수 마귀들에 잡혀서 쓰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들의 그 기도 가운데 거룩한 생각들을 증진시켜 주십니다. 날로 불리듯이 이뤄주시고 유혹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세상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대적하는 모든 문화가 있고 또 그 모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상들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는 자들은 세상의 마귀들로부터의 유혹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이니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을 저버리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 나와서는 아멘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합니다. 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고요. 근데 생활면을 보십시오. 답은 남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 자신을. 그런데 내 자신의 삶과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안 돼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못한다고 핑계댑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게 쉽게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되지만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렇게 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시면서 안 했던 거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무조건 하고 보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보세요.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네 안에 성전이여 나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잃지 않는 순종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무조건 뭐 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본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극구 안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구원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셨어요? 택하여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택하여서 세상과의 구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놓고 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백성에는 단호하게 자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일단 안 하고 봐야 돼요. 죄 지을 값인정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씻김을 받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택하여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 앞에 우리 신자는 세상의 원리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이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거를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해서 십자가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며 삶 가운데 예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이루어지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 있어요. 사도 요한도 신자가 세상의 그 원리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어디서 온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것은 아버지한테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온 것이에요. 이렇게 하여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유혹들과 싸우면서 뭐한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은 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해서 주기도문 알려주셨죠?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로 이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뜻에서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지금. 그래서 시대가 악할수록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오직 기도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2021년도 맞이해서 기도가 더더욱이 강해져야 됩니다. 기도가 더더욱이 나의 묵상과 함께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존하며 더더욱이 기도하여 모든 것이 내 신령 안에 믿음만으로 내가 더 성숙되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우리들만 또 잘 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잘 쓰면서 주변도 봐야 돼요. 주변에서 이 은혜롭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 인한 죄악,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내가 또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으로 인해서. 그렇다 해서 주변 사람들 핑계대지 마세요. 그 사람들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자, 주변 사람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그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잖아요. 내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 것만 기도한다? 내 것만 기도한다? 아니죠. 주변에 은혜 없는 자들, 죄악을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예요. 자, 성경을 보니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자, 구약 선지자를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교만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교만 때문에 기도했어요. 예레미야서 13장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 이렇게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마귀에 쓰러지고 너희들의 그 은혜에 깨지고 영적으로 무디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통곡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망가짐에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세상에 악을 저지르고 다니는 자들 삿대질하고 욕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경고하십니다. 자, 죄악된 시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뭐하게 돼 있다? 기도하게 돼 있다. 진정한 백성은 기도, 무조건 무릎 꿇어요. 꿇고 보세요. 꿇고 하세요, 그냥. 제발 이건 몇 번씩 제가 한 해가 갈수록 제가 부르짖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왜 부르짖느냐 하면은 우리 신자들,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죠? 자, 믿는 자들인데 죄악을 진 자들. 정말 그 자들 험한 죄악을 지은 자들 아주 짓고 또 짓는 그 중범죄 전과범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귀를 두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듣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길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명 있었으면 무너뜨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건지신 롯을 건져주셨잖아요. 롯의 가족을 다 건져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거기에서도 뒤돌아본 부인은 손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범죄 가운데 있는 그 나라가 좋아서 그게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아래 그 과거가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은 앞으로 오늘도 이제 2021년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올해보다,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좋은 올해, 올해보다 더 좋은 내년, 이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보적인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전진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존하고 나가는 것이지, 과거에 좋았던 게 무엇이 있어서 나는 그 애가 좋았어. 그러면 뭐예요? 올해는 하나님이 꽝이다. 나한테 준 건 꽝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슬피 아마 아이고 이러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5장 2장 7, 8절에 그랬어요.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자, 롯이 그 무업한 자들 음란한 행실들, 남색들 하죠, 동성애죠, 이런 그런 범하는 그 속에서 롯의 믿음도 다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그래서 심령이 어떻게, 의로운 심령이 상했더라. 그런데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롯은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자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죄악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권세나 권력자나 통치자에 무조건 복종하세요. 싫은 모습이라도 복종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권력자들을 세우셨거나 권세자들을 세우셨거나 어느 부분이 되었던 우리들은 뭐한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악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 모든 이 세상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백성이 되시고, 또한 주님의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권력 아래도 무릎 꿇어 순종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들의 이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시험하시고 건지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신다입니다. 지켜주시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그 말씀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는 약속하셨어요. 자, 마귀가 뿌려주는 유혹의 화살에 쓰러진다 안 쓰러진다? 쓰러지지 마시고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귀 역사에 속잡는 자가 되어야 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너지며 쉽게 세상에 정복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죄를 반복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되 죄를 반복해요. 근데 그 반복하는데 또 시간이 가서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또 기도에 게을리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가 무뎌져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아이, 그거 당연하게 하는, 아,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새로운 한 해 맞이하셨죠? 2021년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배하셨습니까? 자, 세배하세요.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에게 선물 주세요. 무슨 선물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지지 않는 그런, 정복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성숙된 신앙의 발전으로 나를 더더욱이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능의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이런 선물을 받으시고 새해 출발하며 믿음의 복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